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9번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중 글의 제목으로 제목을 물어보네요. 즉, 이 글의 어떤 핵심적인 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를 풀기 전에 사실 여러분이 맨 끝에 있는 거 먼저 가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답부터 먼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What it are to look like in the future? Look like죠. 미래는 예술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첫 번째, 두 번째, What will global warming affect our lives? Global warming, 즉 지구 온난화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3번, How will artificial intelligence influence the environment? 어떻게 Artificial Intelligence는 한 AI의 그 풀어놓은 뜻이 되죠. Artificial 인공지능 Intelligence. 즉 AI가 우리의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가 됩니다. 자, 4번 What changes will be made because of political movement? Political movement, 운동이 되는데요. 실제 이거는 뭐 움직임, 몸의 운동도 되지만 우리 한국어로 똑같이 어떤 정치적 운동, 독립운동 할때그 운동하고 똑같은 무브먼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행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운동 때문에 어떤 변화가 만들어질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걸 잘 보면서 예술에 관한 이야기인지, 지구 온난화에 관한 이야기인지, 또는 Artificial Intelligence, 즉 뭐예요? AI에 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어떤 행보, 정치적인 어떤 지금의 어떤 운동에 관한 건지 조금 더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The future may be uncertain.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But 그러나 some things are undeniable. 자, 그렇지만 몇몇 가지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불확정성이 있다. 즉, 우리가 뭔가 확정적으로 말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것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뭔가가 있을 거다. certain한 게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콜론이라 불러줍니다. 콜론은 여러분, 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 즉 undeniable한 무언가가 뭘까? 즉 미래에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Climate change, 기후 변화, shifting demographics, 즉 여기서 말하는 인구 통계의 변화. 그다음 geopolitics, geography하고 politics하고 묶어져서 지정학, 즉 지리적 위치가 정치 혹은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심지어 이제 미국과의 어떤 그 아주 정점에 위치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지정학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또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지오폴리틱스라는 것들 어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미래에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the only guarantee, 유일하게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 거, 확실한 것은 is that, 비동사 대시입니다. 비동사 대는 대 다음에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비동사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보통 한 단어가 나온다면 형용사 나와야 됩니다. 근데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주격 보호를 다 이끄는 대시 나옵니다. 그리고 완벽한 문장이 나오죠. 요 구문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대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완벽한 문장이다. 그 비동사는 대표적으로 이 형식의 대표적인 동사죠. 그래서 주격 보어를 얘기해 주는 거고 대시 다 문장 이끌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일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것은 is that there will be change.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uncertain했지만 불확정성 있었지만 확실한 건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의 불변의 진리는 모든 것이 다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변의 진리는 뭐예요? 다 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both wonderful and there will be changes both wonderful and terrible. 형용사가 뒤에서 붙습니다. 변화가 있을 건데 멋지게 변화, 멋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끔찍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It's worth considering. worth 다음에 ing 나옵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worth ing. 뭐뭐할 가치가 있다.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How artists will respond to these changes. 어떻게 예술가들이 반응할 것인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As well as는 and로 바꾸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what purpose art serves. 예술이 제공하는 어떤 목적을 예술이 제공할까? Now and in the future. 지금 그리고 뭐예요? 미래에라고 합니다. Report suggests that 보고서들은 제안을 하죠. 제시를 해 준답니다. That by 2040 the impact of human causes climate change will be inescapable. 자, 2040년까지 영향력이 있는데 뭐의 영향이냐면 인간이 유발하는, 인간이 야기시켜는 지구 기후 변화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일 거다. 지금 도처에 우리가 아시죠? 뭐 불볕 더위도 오고 혹한도 오고 예상하지 못하는 옛날에는 없었던 그러한 엄청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정말 속도가 너무 빠르게요. 자, making it the big issue. It은 앞에서 말한 이 영향력, 그러니까 it이 단수니까 인간 유발한 기후 변화로 봐야 되겠죠. 이것이 큰 이슈가 된답니다. 어디에서요? At the center of art. 예술 분야에서도요. 예술의 중심에서도요. And life. 삶의 중심에서도요. 자, 언제? In 20 years time. 20년. 후에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 2021년에 사는데 2040년이니까 그걸 다시 또 푼 거예요. 2040년에 이렇게 다시 풀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될 게 부정 접도가 있어요. 우리가 happy, unhappy 하는 경우 있죠. 이거 참 쉬워요. 제일 쉬운 게 on입니다. 근데요, 이 부정어에도 또 다른 in도 있습니다. escapable, 도망칠 수 있는, 회피할 수 있느니 inescapable 하면은 회피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뜻으로 부정어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오형식이 있습니다. 오형식의 핵심은 뭐냐면 목적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 목적어 보충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ake it, 그 다음에 big issue. 왜? 이게 big issue라는 거죠. 보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거랑 잘 맞아떨어지면은 오형식. 이거랑 이거랑 좀 다르다.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하면 사형식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3형식이 됐을 때 비로소 목적어가 나타나고요. 4형식, 5형식 됐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목적어가 두 개 나타납니다. 이때 4형식은 목무저 간목, 직목 형태로 나타난다면 5형식은 목적어, 목보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 넘어갑니다. 두 번째 파트 해보겠습니다. Artists in the future will whistle with the possibility of the post-human and post-anthropocene. 여기까지. 미래의 예술가들은 whistle with, 레슬링을 하는 거죠.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씨름을 한다기보다는 막 이런 뜻이 있죠. 씨름하다가 맞아요. 근데 해결하려고 애쓴답니다. possibilities, 가능성이네요. 무슨 가능성입니까? post-human, 인간 이후. 탈인간, 뭐 내지는 후기 인간 시대. 또는 anthropocene이라고 인류세라고 그러네요. 이거는 조금 전공용어인데 뭐냐면은 인류로 인해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난 다음 세대 anthropocene. anthropocene이 인류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 파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예술가들이. 그래서 예술가들은 어떤 거예요? 뭐 폐품을 활용해서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좀 구체적으로 뭘까? 짝대기 나와있죠. 짝대기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 표현하는 거죠. 이 시대는 포스트 휴먼 시대나 포스트 앤스로포스인 시대는 다 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또 human colonies in outer space, 즉 우리 지구권 밖에 에서의 인간 식민지 개척, 화성 같은 경우 우리가 지구를 벗어난 그런 우주,
바깥 우주에서의 그 인간 식민지 만들어내는 거. 인간이 가서 정복해서 만들어낸 걸 식민지라 불러주거든요. And the potential doom. 가능성 있는 doom. 죽음 멸망입니다. doom이란 것은. 이런 것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고자 아주 씨름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The identity politics. 참 어려워요. 어려운 단어 많이 나옵니다. Identity politics 한번 보겠습니다. 정체성 정치학이라 불러줍니다. 개인의 주요 관심한 협력 관계라는 것은 인종, 민족, 종교, 성에 기초하여서 만들어진다라는 것. 우리의 삶이 다 정치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정치가 결국 인종과 관련되어 있고 민족과 관련되어 있고 종교와 관련 있고 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자, scene하고 뒤에서 뭐죠? 우리가 말하는 과거 분사가 나옵니다. seen, 보여지는 에서 뒤에서 후치수식하는 데 있어서 영어는 항상 뒤에서 꾸며준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seen in art around the hashtag me too and black lives matter movement 여기까지 일단 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보여진다고요? 우리가 해시태그 me too 나도 그렇다 나도 동참한다 라고 하는 거 또는 Black Lives, 흑인의 그 생명이 matter, 문제가 된다, 중요하다. matter는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Black, 즉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그 운동, 정치적인 운동이죠. 약간 요거는 인종 관련된. 요거 Me Too 해시태그란 것은 약간 성에 기초한 이런 거죠. 요거에 그쪽 주변에 있는 그런 예술에서 보여줄 수 있는 Identity Politics라는 것은 자, will grow. 여기 movement는 우리가 보통 어떤 정신적인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will grow.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어떨 때 자라나고 있습니까? environmentalism, border politics and migration come even more sharply into focus입니다. 어떤 여기서 말하는 환경 결정론. 즉, 인간 형성에 있어서 이전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국경선, 경계선, 국경선 정치에서 border politics. 그 다음에 요번에는 또 이주 같은 문제 같은 것들이 even more입니다. 비교급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 급격하게 sharply 아주 확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even은 훨씬을 해석해 주면 좋겠죠. 훨씬 더 가파르게 뭐 하고 있다고요? 뚜렷해지고 있음에 따라 이런 것들이 우리 현상 이런 게 있음에 따라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도 어떻다고요? 점점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come into focus는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점점 뚜렷해지는 양상을 띄게 된다 뜻이 되는 겁니다. Art will become increasingly diverse and might not look like art as we expect. 예술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점점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요. 자, not look like입니다. art. as we respect. as는 몸한 대로. as가 참 뜻이 많네요. as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예상한 대로의 어떤 예술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가 아니라 점점 세상은 너무나 가빠르게 변하고, 상승하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어쨌거나 재현시켜내고, 표현하는 그 예술의 어떤 형태도 완전히 변하게 될 수밖에 없다.